우리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3040 세대에서만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일을 쉰 3040 세대들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그럼 지난달에 3040의 취업자 수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각각 6만 9천 명, 6천 명 등 모두 7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인 고용률로 살펴봐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30대 고용률은 75.6%로 지난 2019년 12월 고용률인 77%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77.4%를 기록한 40대 고용률 역시 지난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1%포인트 떨어진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도소매 업종에서 30, 40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 2천 명이나 줄었고 제조업 역시 3, 40대만 보면 1년 전보다 3만 1천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40 세대 가운데 또 그냥 일을 쉰 사람도 늘었다고요? 네,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지난달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쉰 사람도 늘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만 15세가 넘은 인구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쉰 3040 세대는 51만 6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 명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